전남의 딸 김아린양을 애국동지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아린양 여러분 뜨거운 박수.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해외 기업과 나란히 경쟁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었고, 동방에 어디인지도 모르는 작은 나라의 한국인이 이제 세계 어딜 가나 알아주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며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기적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북한 정권과 문재인을 위시한 종북주사파 일당들이 우리 쌀과 북한의 석탄을 맞바꾸는 등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빨대를 꽂았습니다. 세계가 공조하여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한 대북제재를 하던 중에 중국 자본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내 종북주사파 친중 세력들, 이런 공산주의 코민테른을 위해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자유통일을 지향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역적 판사들에 의한 사기 파면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조작 보도로 나팔수 역할을 했던 언론과 드루킹 게이트로 드러난 댓글 조작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촛불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의 횃불 행사가 이 땅에 침범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는 망가져버린 법치와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육 또한 전교조에게 잘못 배운 아이들이 요즘 들어 미군 철수 반미 피켓을 들며 문정부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모든 분야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땅의 역적들을 심판한 뒤에 제2의 대한민국을 세워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제정세에 관심을 갖고 시대를 역행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패권을 쥔 미국의 달러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고 이승만 정부로부터 이어진 한미동맹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일대일로에 투자하거나 대한민국 방산기업과 전략기술을 중국에 팔아먹는 친중 매국노들은 1910년 나라 팔아넘긴 이완용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전대협 주사파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현재 중국의 식민지는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민심이며 천심이며 낙동강 천선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고 우리나라 체제를 뒤흔든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싸웁시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추진하는 문재인